일반적으로 우리 숱이 많거나 마리가 긴 아르미들이 이제 똥마리를 할때 아무리 이렇게 세게 꽉 묶고 핀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머리가 이렇게 처지거나 밑으로 처지거나 이렇게 똥이 이렇게 덜렁거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절대 처지지 않고 예쁘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자, 우선 똥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니테일을 묶어줘야 하거든요.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묶어줄 거예요. 먼저 묶을 머리는 이제 반머리를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갈수 있게 귀에서 귀선의 연장선에서 이게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손가락 빗질을 해가며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세요. 평소에 저는 이렇게 높은 똥머리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살짝 위로. 자, 위치를 이렇게 잡았으면 밴딩이 들어갈게요. 이 반머리를 하는 첫 번째 포니테일은 지지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짱짱하게 묶어주세요. 짱짱하게. 묶어주고 이렇게 정면을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짱짱하게 당긴 느낌이 없도록 옆 볼륨을 살짝씩 빼주세요. 묶은 머리를 잡고 조금씩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볼륨을 조금 빼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광대가 없거나 긴 얼굴형 아르미들은 이귀위옆 볼륨을 이렇게 진짜 살짝 빼주시고, 이 동그란 얼굴의 아르미들은 여기 애교머리를 꼭 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빼서 전체적인 얼굴 쉐입을 약간 이렇게 마름모 모양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고 모양을 잡아주세요. 자, 이제 요 밑에 나머지 머리를 요첫 번째 묶어놨던 머리와 합쳐서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로 묶어놨던 위치까지 머리카락을 이렇게 빗질을 해주면서 한 번에 잡아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고무줄 두 개로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힘이 너무 너무 좋아서 이제 위치를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반묶음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를 먼저 위치에 먼저 머리를 묶고 또 한번 이렇게 묶어주면 절대로 흘러내리지 않는 머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이 두상 라인 볼륨이 필요한 부분에 살짝씩 빼주시고. 자, 첫 번째에서 짱짱하게 묶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짱짱하게 묶을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고정만 되게 묶어주셔도 돼요. 이 방법은 이제 숱이 많고 긴 머리 아르미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포니테일만 할 때도 이렇게 묶으면 절대 처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묶어줬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똥을 만들어 줄 건데, 이 묶은 머리를 반으로 나눠 줄게요. 자, 이렇게 반을 나눠서 하나는 그대로 냅두고, 하나는 이렇게 얼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꼬아줍니다. 꼬으면서 그 흐름대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서 이 아까 빼놨던 머리랑 만났을 때 여기에서 밴딩이 한번 들어갈게요. 같이 잡고 밴딩. 자, 이렇게 꼬아서 한 바퀴가 돌아가고 다 같이 밴딩을 해서 묶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소량만 남겨두고 또 꼬는 거예요. 아까 꼬았던 방향대로 타이트하게 꼬아주세요. 손목을 흐름대로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자, 꼬으면서 그리고 아까 또 이렇게 빼놨던 머리랑 만났을 때 같이 또 밴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반을 잘라서 한 바퀴를 돌려서 묶고 또한번 돌렸는데, 그러고 남은 기장이 한요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요 정도 기장은 꽉 채운 딱한 바퀴가 될것 같아요. 요 정도 됐으면 이제 한꺼번에 잡고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나 요 기장보다 한 바퀴 이상이 남은 아르미들은 또한번 이렇게 소량을 남겨두고 얘네만 뽑아서 한번더 돌려주시고 이제 합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번에 잡고 아까 꼬던 방향 그대로 꼬으면서 자, 돌려주시는데 이제 여기서는 핀으로 고정을 해주셔도 돼요. 자, 끝까지 이렇게 꼬으면서 끝을 살짝 남겨놓고 핀을 찔러주세요. 그리고 끝은 안으로 쏙 숨겨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단단하게 이제 똥머리는 만들어봤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볼륨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조금씩 이렇게 더 빼주면 돼요.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틀었는데, 이 너무 짱짱하게 꼬으면서 틀었기 때문에 좀 똥머리 자체가, 이똥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이게 너무 플랫해서 조금 더 풍성하거나 그러고 싶은 아르미들은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에서 요런 데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꼬집꼬집 하면서 풍성하게 빼면서 똥을 조금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자, 항상 이렇게 뺄 때는 똥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꼬집꼬집 하면서 빼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밴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밴딩이 되면서 조금 눌리기 때문에 그 부분 플랫한 거 싫으면 그 주변으로, 고무줄 주변으로 이렇게 조금씩 빼주시면 훨씬 더 풍성한 똥머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숱이 많거나 머리가 긴 아르미들은 이렇게 똥머리를 했을 때 진짜 이렇게 처짐과 이게 똥 풀림을 다한 번씩은 경험을 해봤을 텐데요. 요 방법으로 똥머리를 했을 때는 처지지 않으면 물론이고 똥이 혹시라도 풀리더라도 이제 우리가 밴딩을 중간에 두번 이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풀어지지가 않아서 수정하기도 훨씬 쉬울 거예요.